오, 되게 잘 그렸는데. 난 변태다!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은 트위치에서 박삐삐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보다가 그거를 좀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작가님하고 직접 그리고 만들어보고 해서 나중에 굿즈라던가 의미가 깊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망가 배우기 컨텐츠를 가져와 봤습니다. 와,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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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진 코믹스 바나나 툰을 연재했고 와나나로 활동하고 있는 와나나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뭐 와빌리지 가족 같은 그런 컨텐츠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어중이 떠중이 굴러다니는 애들을 키우면 예. 돈이 되겠다 싶은 애들을 돈을 줘서 예. 빚지게 한 다음에 에? 방송을 데뷔시켜서 갚게 하고 이런 루트로 하나씩 꼬드기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약간 화가 모자 이 동글뱅이 안경 예! 그 화가라고 딱 떠오르셨잖아요. 화가와 만화가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에 박힌 것들을 무조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 걸 깨트려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오. 그걸 깨트리는 것을 한 번 더 깨트려서 저는 일단 안경을 준비했어요. 어? 그 작가님. 저 깨트린 거를 한 번 더 깨트려서 그러니까 360도로 다시 그쵸? 돌아온 거죠?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저의 룩에 대해서 오늘 늦가기 언제 복학할지 몰라가지고 한 3년 있다가 복학한 어떤 사람이 복학할 타이밍을 줘서 3년을? 그거는 군대보다 더 오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자신의 시그니처 상징성을 띈 캐릭터를 창조하고 싶다. 야스 박삐삐의 그런 성격과 지나온 날들 팍!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활발하죠. 데이나믹하고 카멜레온 같고 카멜레온 근데 선생님은 바나나 캐릭터가 어떻게 그 만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굴이 좀 길쭉한 형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별명이 미랄, 쌀알, 강아지풀, 가지, 오이, 엄지, 중지, 검지, 약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가락도 있었고 와나나님 내가 일반인 대학교 시절 때는 안녕하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저를 닮은 길쭉한 캐릭터들 중에서 뭐가 네? 제일 귀여울까 하다가 네. 노란색 바나나가 좀 귀엽고 해서 바나나와 네. 정의 완의 완자를 합쳐서 바나나를 만들게 네. 되었습니다. 아쉽다. 손가락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 제가 그러면은 투게더에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아 뭐 이런 표정 이거 그거 아닙니까? 중국 경거겜 난... I'm ready to party! 아, 한 5시간 춤추고? 아, 저 그릴 수 있어요. 잠깐 저 되게 쉬워요. 가스버너 아니에요? 야 이게 뭔데 잘 표현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박삐삐 드로잉 테스트. 진짜 못 그려요. 아 괜찮아요. 이름 한번 써볼까요? 갈게요. 삐뚤빼뚤의 정석 아닌가요? 아니요. 오케이. 이것도 다 완성되잖아요? 그럼 매력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냥 막 삐뚤빼뚤의 상관없어. 그냥 슥슥슥슥 슥슥슥 가볼게요. 네. 이 이상해 얘가.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난 익숙해지고 있어. 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어 좋아 좋아. 그렇게 자세 잡을 건 아니야. 이번에 동그라미. 네? 아 동그라미는 잘 그리면 변태라고 했어요. 선생님 한번 그려. 아 안 되네. 자, 아니 저희가 작은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 되게 잘 그렸는데. 난 변태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을 그려도 이게 요즘에 직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걱정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대상은 제가 내드릴게요. 네. 근데 너무 진지하게 그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는 인물의 중심부터 그리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는... 아, 네. 100년은 늙으셨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닮게 그리기보다는 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안경이 있겠죠? 네. 안경 그리고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자, 이 정도만 잡으면 이제 캐릭터 나오는 거예요. 우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박비피가 그려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네. 오, 근데 신기하다. 아니, 눈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삐삐님을 실제로 보면 느껴지겠지만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오, 얄밉게 생겼어. 약간, 오, 맞아요. 너. 어, 근데 나 봤는데. 예. 예, 이런 느낌이에요. 오, 와, 선생님 뭔가 되게 대충 하는 느낌인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선생님, 예. 그 제가 방광이 좀 작아서 그런데.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저는 이제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이제 볼일 보실 때도 그렇고. 네. 본인이 그러면은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아까 그 삐삐 캐릭터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네. 때 이 삐삐 캐릭터에서 착안할 수 있는 것들을 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네. 하나는 양심 없고 저작권 의식을 말아먹은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네. 뭐 장점들을 빼가는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저작권을 말아먹은 버전 아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매번 네. 벌금도 내실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너무 별로예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의 특성을 넣는다고 네,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 이게 뭐야? 우와! 예. 선생님 근데 징그러워요. 예, 맞습니다. 같은 예시로 이제 휘동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휘동이를 뭔가 변화를 좀 주고자 하면은 애기지만 애기처럼 안 보이려고 하는 불량스러운 어? 제가 애기. 지금 준비한 느낌이랑 아주 같아. 오!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예측해야 돼요. 네. 이 굿즈들을 그럼 만들어서 뭘 할 겁니까? 노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얹어뒀을 예. 때 느낌을 보면은 예. 나쁘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둘 다 컬러가 쨍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그럴듯해요. 네. 머그컵에서도 잘 어울리는데? 얼추 어울려. 머그컵 형태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이런 데다 넣고 그러면은 네. 이제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볼 거니까 네. 오늘은 가볍게 캐릭터의 추속을 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우선 제일 캐릭터화 시키기 쉬운 게 과일과 동물입니다. 네. 박삐삐를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과일을 먼저 떠올려 봅시다. 낑깡. 낑깡.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낑깡. 아, 낑깡. 망고 있고요. 라임. 라임. 넙치. 그거는 과일은 아닌데. 일단 적어놓는 거예요. 예. 이번에 동물로 가봅시다. 동물! 까치기 좋아하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캐밀리언, 원숭이, 벌꿀 오소리, 자벌레. 아니 저 햄스터 날다람쥐. 캐릭터화 시킬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실루엣만으로도 모든 게 표현이 돼야 된다. 우와! 기린! 기린! 저는 원숭이도 시그니처로서는 꼬리가 막 길고 이렇게만 해도 되게 귀엽다. 네, 이렇게만 해도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날다람쥐도 사실상 표현만 해도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아이디를 한번 내볼게요. 네. 대충 그림 이런 느낌, 그죠? 너무 낑깡이긴 하네. 그러면은 원숭이가 제일 시그니처가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라인이거든요. 낑깡 안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얗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미 원숭이가 나오죠? 낑숭이! 낑숭이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캐릭터성, 말과 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매직. 하나, 둘, 셋. 앞니 하나만 써도 개깝쳐 보이죠? 아 이게 앞니인가요? 뭐 눈은 어떻게 할까? 어디를 본지 알 수 없는 눈. 아니 선생님 제 캐릭터 마지막어요. 아니 근데 날다람쥐도 궁금하기도 한데 좀 근데 이건? 뭔가 이미지상은 날다람쥐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날다람쥐를 표현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좀 뭔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작가님은 작가님. 재밌었나요?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제가 겪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선생님 좀 마무리할까요? 아니 선생님 마무리하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멘트 있으신가요? 오케이 굿! 굿! 어? 어? 선생님 바나나가 셋?